어떤 때라도 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. 신도 이게 정확한 일인 걸 알고 계셔서 대사밖에도 없는 신의 눈을 내게 주셨잖아. 뭐라고 해야 하나? 아, 그래! 격려의 차원으로! 이해할 수 없어! 얀은 살면서 여러 지령을 잘 수행했잖아! 얀! 배신한 이유가 뭐야? 돈이 필요했어? 안녕! 이 당주님한테 무슨 볼일이야? 응? 몰랐어! 왕생당의 77대 당주가 바로 나! 호드라고! 하지만 혈색도 좋고 건강한 걸 보니 왕생당 일로 온 건 아닌가 보네. 그렇지? 안녕하세요. 문화계층을 담당하는 지정사서 호드예요. 안녕, 난 롤랑이야. 엔젤라를 여러 가지로 돕고 있지. 그렇군요. 혹시 너도 엔젤라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니? 호의적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겠죠. 하지만 거래를 했으니 군말 않고 도와야 할 뿐이에요. 전 노엘이라고 해요.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죠.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모험을 떠날 거예요. 곤란하거나 귀찮은 일이 생겨도 걱정 마세요. 제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릴게요. 네, 지금도 가능하답니다. 그 마음 이해한답니다. 도시 모두가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톰니아도 같죠. 그곳 한복판에 있으면 마모되어가는 거예요. 점차. 맞아요. 가여운 신도여, 골칫거리가 있다면 날 찾아와. 근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수녀를 찾아가봐. 응? 넌 신도가 아니라고? 모든 건 익숙해지긴 마련이란다. 네가 보는 도서관은 어떤 곳이니? 또 그 질문이야? 전에도 말했잖아. 아니면 마탱이가 갔나?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바뀌긴 마련이란다.